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1년식 14만 킬로 주행한 K5 2.0 LPI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부터 스캐너 시험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보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부분에서 올 양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고객님들에게 정말 깨끗한 상태일지 전달을 해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K5 하부 뒤쪽이고요.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엔드소음기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부식이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머플러는 지금 터지지 않은 상태예요. 교체하실 필요는 아직 없으시고요. 추후에 교체는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가 장치 쪽 지금 약간의 부식은 마찬가지 진행이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지금 부식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코일 스프링 댐퍼 쪽은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 점검하고 가실게요. 뒤 타이어 트레드는 5.10으로 한 60에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지금 언더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상태 좋고요. 누유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엔진오일 팬 쪽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사이사이 비치는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미션오일 팬 쪽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네,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하부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조수석 쪽 조인트 상태 확인시켜 드릴게요. 등속 조인트인데요.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윤활제인 구리수가 노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로우암 볼 조인트와 타이로드 엔드 그리고 할대 링크 부싱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구리수 노출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로우암 볼 조인트와 타이로드 엔드 그리고 할대 링크 부신 상태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5.98로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K5 하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누유도 없는 상태 확인하셨고요. 각종 부신 상태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부 상태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적극 추천을 해드릴게요. 차량 내려서 엔진음 점검도 해드리겠습니다. I wanna testify, screaming the holy lie. You bring me back to life. 네, 고객님, 이 차량 구입하셔서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엔진음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살짝의 먼지는 쌓여있는 상태지만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입니다. 엔진오일부터 체크해드릴게요. 네, 40% 정도 나왔고요. 해당 차량 한 2,800에서 3,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은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미션 오일도 봐드릴게요. 미션 오일 색상 굉장히 좋습니다. 붉은 아임빛을 띄고 있고요. 미션 오일은 한 만 킬로 정도 주행하시고 점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워셔액도 봐드릴게요. 워셔액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 냉각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네, 해당 차량 소모품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차량입니다. 구입하셔서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은 차량으로 또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실내 이동해서 스캐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진단기로 보다 정확하게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시크릿을 먼저 보실게요.
14만 428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았습니다. 엔진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엔진에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은 고장 코드가 없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640에서 50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은 고장 코드 없고요.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우수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전동 시트, 그리고 1열, 2열에 모두 다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시원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다 촬영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본네트 쪽이나 범퍼 쪽에 스크래치나 움집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요.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조수석 쪽, 부어 쪽에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상태입니다. 후면부도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까지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앞도어, 뒷도어에 네, 스크래치나 문콕 없는 상태, 외관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 소모품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외관이나 하부, 엔진 미션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강력 추천해드리는 차량이에요.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관 참고하시고 아래 시차주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이 들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